6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느만큼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가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아멘. 예? 저를 보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정말로 그 보배로운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앞에도 그 십자가가 한번 나타나면 좋겠어요. 제가요 정말로 한참 은혜 받을 때 막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보세요. 은혜 받을 때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제 마음에 제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앞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벌거벗겨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를 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제 앞에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던 피가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지는가 하면 제 심령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영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눈앞에도 한 번만 나타나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번제물로 여러분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척한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예수님이 원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자 말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으로 갚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상을 드릴게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흐리멍텅하지 말고 초롱초롱하게 이쁜 모습으로 눈을 뜨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과의 만남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저를 보세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나를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는 날이요. 만나는 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경험해주지 못했는, 세상에서 그 누구한테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애절한 주님의 사랑,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해주신, 예? 나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더니 네 명이요 먼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죠.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 예?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집 한 채 받는 거예요. 차를 한 대 사주는 거예요. 예?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요.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이요. 중풍병이 나음 받은 건 중풍병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불치병이죠. 근데 중풍병이 나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여러분 들것에 실려왔다가 그 들것을 벌쩍 들고 중풍병 환자가 막 다 나와가지고 집에 걸어갔어요. 이야, 중풍병에서 나왔다. 이야, 큰 선물을 받았다. 그것도 큰 선물이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에서 나음 받으면 몇 년 살아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예? 30살에 중풍병 걸렸다가 나음 받으면 남은 생에 70년, 80년 살면은 얼마 더 살 수 있어요? 뭐 한 40년, 5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예? 중풍병 걸려서 나음 받으면은요, 그 남은 생애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죠. 그것도 값지고 귀한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으면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에서 해결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막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셔가지고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 저를 보세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찢는 것, 또 병 고치는 것, 천국 복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귀신 쫓아주는 거예요?
물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변화시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면은요 제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왜 소문을 안 내시는지 몰라. 예? 소문 내는 게 전도라니까요. 소문 나는 게 여러분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에서 해결되고 각색 질병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영적인 질병,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변화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명의 친구가 내 사랑하는 친구, 저 불쌍한 친구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드러누워 있는 저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건 저를 좀 봐달라는 소리예요. 저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 친구의 인생도 변화될 텐데 예? 자기가 먼저 만났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만나셨잖아요.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저께도 보면요. 여러분 막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 생각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병든 것도 인격이 병들었죠.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셨잖아요. 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친구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네 명이 합동작전을 펼쳤어요. 예?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여러분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산이네요.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데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통로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슬픔과 탄식이 떠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질병도 고쳤잖아요. 예?
보너스로 여러분의 질병도 계속 고침받고 계시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단번에 고쳐주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감정을 고치시고 의지를 고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인격을 고치시고 내 머리를 고치시고 내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말씀으로 고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말씀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머리 아픈 사람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른쪽 머리 아픈 사람을. 여러분 주님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변화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에 오지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사람이 너무 많다. 들어갈 수가 없네. 어쩌냐 어쩌나.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가지 뭐. 다음에 오지 뭐.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될 텐데. 우리 자녀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텐데.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 어떻게라도 끌어도 놓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거라사 땅에 그 군대 귀신 사람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멀쩡하게 나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 우리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내 친구가 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오.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오.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콘크리트 지붕을 막 빡 소리 나는 거 그걸로 뚫어갖고 하면은 잘못하면 집 무너져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어떻게 지붕을 뚫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올라가서 막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거. 뭐 위에서 먼지가 막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는데도 아랑곳하지고 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 지붕을 그냥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 그 친구한테 줄을 매달아가지고 여러분 줄을 매달아갖고 집으로 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전도는요 난관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라도 데리고 오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라도 주세요. 예? 이번에 교회 따라가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한 10만 원 갖고 안 움직일 사람은 20만 원 주세요.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서 변화된다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가 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사주든지 짬뽕을 한 그릇 사주든지 여러분이 간증해야 돼. 간증. 간증이 제일 효과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저주받은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인 질병도 낫고 불면증도 낫고 온갖 각색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서 막 항상 확실하게 간증을 하세요. 예? 여러분 정말로 난관을 초월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오지 뭐, 뭐 사람도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 아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아이고 그만 다음에 오지 뭐. 그러면은요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 난관을 초월해야 돼요. 어떤 난관이라도 초월해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 생명 전도 축제에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요. 안수받고 기도받기만 하면 강력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데리고 오기만 하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요. 어떤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막
고통과 아픔 속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교회 와갖고 앉아 있는데요. 제 눈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안 알려줘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강하게 점령당해 있는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을 한 번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밑에만 보는 거예요. 계속 밑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눈을 못 쳐다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잖아요. 그 친구가요 안수 받는데 하나님이 막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속에서 막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기침하며 토해놓고 막 꾀꾀거리면서 그 악한 귀신이 확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졌어요. 막. 여러분 눈빛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 눈을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을 쳐다보며 생글생글 웃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그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합동작전을 펼쳐야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데리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민주야 알겠니? 예. 아빠가 이번에 오셔야지. 예. 그죠. 그러니까요. 막. 예? 아빠 사랑해요. 제가 아빠를 더 말 잘 들을게요. 제가 이제 고집 안 부릴게요. 제가, 예?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잖아요. 근데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아 따라가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예?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질병치유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제가 오면은요 절대로 먼저 치유기도 다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기도부터 안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이 접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진실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의 죄값을 갚으셨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들어가는 찬양을 바꿨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유일한 통치자요. 그 자매에게 기도한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럴 때 그 악한 귀신이 막 빠져나가고 저주받은 질병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 자매가요 여러분 돌아갈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예? 목사님 제가 올 때 예? 목사님을 위해서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꿀물 음료수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막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작은 거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예의 바른 친구예요 그분이. 그러더니 그렇죠 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음료수를 갖다 주면서 막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예, 가서 정말로 이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건면하는데 얼굴이요 회화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기쁨으로 얼굴을 그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저를 보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죄사함 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네 상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 속에 여러분 질병의 치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중풍병 그 들렸던 그 들것에 실려왔잖아요. 그 자리를 벌쩍 들고 집에 돌아가는 그 중풍병 환자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내 질병 예, 정말로 불치병이 나음받았다는 그 기쁨.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지죠. 여러분 병수발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있어 보세요.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예?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여러분 성경 본 분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두고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수발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근데 그 가정이에요.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이 여러분 정말로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했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중풍병 걸린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온 그 네 명의 사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보신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기적은 사랑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요. 애절한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그냥 여러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도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종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응? 정말로 그 당시에는요. 종, 하인, 종은요. 여러분 아주 물건 취급을 당하고 그냥 사고 팔고 그런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종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이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남편이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 뭐 때문에? 세상에 들어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사람들은요 장사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질병에 여러분 걸려서 악한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데,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무서운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면 중독이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받기 싫은 날이 있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기도받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기도 오늘 요래 보다가 기도받기 싫은데 살짝 해갖고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정말 기도받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기도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받기 싫게 만드는 저주받은 원수가요. 기도받으면 쫓겨나가니까 그런 마음이 막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 안 받는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영적으로 막 건강해져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받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막 기도하고 나면은 막 증상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막 기도하고 나면 증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다 나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 같이 기도받아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얼마나 애절하면은요. 여러분,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의 종이 손 얹어서 축복해서 정말 기도하는 걸 기도받고 싶으면은요. 기도 시간만 되면 이러고 기도한대요. 핸드폰을 머리에다 올려놓고 주님 주의 종이 손 얹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 오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도 현장에서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열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그 네 명의 친구와 같이 정말로 그런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구워 삶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 우리 민주 같으면 아빠 제가 아빠 사랑해요. 제가 아빠 말 앞으로 잘 들을게요. 제가 막 열심히 할게요. 아빠 이번에 꼭 한 번만 교회 가줘요. 그리고 막 예, 딸내미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예? 그러면은요, 아빠가 녹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딸 말은 듣거든요. 여러분, 녹아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저한테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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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옆에서 막 붙어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아이고, 알았다. 나중에는 아이고 알았다 내는 거예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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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응? 죽을 자리에 데리게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정말로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요, 여러분 자사 주는 게 아니요. 여기 뭐 자사 줄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도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 민주야, 베드로한테, 예? 예? 무엇을 잡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 한나야.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 예? 고기 잡는 어부. 근데 뭐가 되라고 했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고기를 낚을 때도, 여러분 고기 낚시할 때 어떻게 해요? 전 낚시를 잘 모르지만 낚시할 때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바늘만 던지면 고기가 낚여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낚시할 때도 뭘 뿌려요? 떡밥을 뿌려야지. 밑밥을 뿌려야지. 여러분 전도할 때도 밑밥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그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계속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말을 듣고 그 말에 끌려오죠. 여러분 낚시하는데 빈 바늘을 던지면 고기가 낚여요 안 낚여요? 안 낚이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뭐를 끼워요? 지렁이라도 갖다 끼워가지고 던져야 여러분 낚여 올라올 거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친구 전도하기 원합니까? 친구한테 밥을 열 번만 사보세요.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 예? 정말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손 붙잡아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 니도 만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네 명의 친구처럼 정말로 애절한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친구, 이웃을 전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제대로 살펴주지도 못하고 전도 아니라고 바빠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는요 하나님이 다 만져놓은 거예요. 다 책임져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가장 값진 선물을 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희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저희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절대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정말로 그 네 명의 친구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게 생긴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난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애절한 사랑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주님께 빌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희들 옮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시듯이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십일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또 온라인으로 구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예물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되 예수 잘 믿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반주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교회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순종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다음 주에 열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전도대가 금요일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통독성경부함 공부만은 수요일에 오전에 10시에 모여서 성경공부하겠습니다. 성경퀴즈대회가 11월 17일 주일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범위는 4복음서입니다. 암송구절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여러분 암송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이번 주 21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수양회를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아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꼭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그리고 여러분이 꼭 정말로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 가정도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전도 잔치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에 좌우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협력하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